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평소에 베풀 횟수가 없구나 생각했던 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, 진짜. 집밥을 나누는 것 자체가 가장 따뜻한 거라고 생각을 참 많이 들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어주는데 이게 고되고 그랬던 과정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엄마의 마음이 곧 집밥이고 음식인데 제가 그런 부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. 밥상 안에 숨어있는 그 따뜻함과 또 다양한 그 가족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크게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. 진짜 진심으로. 오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해준다는 게 이렇게 가슴이 뿌듯한 줄 몰랐고요. 또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주니까.